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마다 손대는 것마다 열매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터이니 하나님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채우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채워주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도 고백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찬양도 드려질 때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기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여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아기께 구유한의 아기께 천사 찬송 우리들도 주님께 우리들도 주님께 기쁨 찬송 부르자 여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는 주님 밝은 빛 되사 예수의 사랑 주의 사랑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따라서 힘쓰가 오주여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그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마음 기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연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지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난 같이 금이 나는 같이 없어질 보배로 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 쓰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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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문제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더 좋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은혜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지만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결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은혜 받게 하고자 복 주시고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의 세 번 통솔한 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박재성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세 번 통솔한 참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복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은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다 얻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박사님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말씀 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은 끊어지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은 씻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삼가다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밑 기도회가 별처럼 복을 주시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령의 밤이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려진 후 청계산에서 정교인 상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정교인과 함께하는 새거족 환영예배가 이번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드루잉쇼의 창시자인 김진규 감독의 간증이 있으며 새가족은 전도자와 함께 비열과 시열에 착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의 소식입니다. 빌립 강소교구 박숙기 권사의 장녀되는 천은주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동두천 컨벤션 웨딩홀 6층 보네르 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선 오전 10시에 차량이 출발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박지환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마 경찬팀의 찬양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수요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신령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부르짖는 주의 백성의 기도소리를 들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불안한 정세에도 단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국을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신은 단위마다 능력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 1만 성도와 7개의 지성전이 속히 이루어져 귀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천대 이상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케 하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로 인하여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신 박재성 목사님 늘 인도하시고 신원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이 시간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석권 준비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구별하여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쓰여지길 원하오며 드리는 손길에 만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헌금연 발자국 복주시옵기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우리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쳐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박재성 목사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택함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혼인잔치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혼인잔치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그리고 물질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했습니다. 당시에 혼인잔치를 할 때는 먼저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사람들에게 언제 결혼식이 있는지 구두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인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그 초대했던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날 그때 얘기했던 혼인잔치 오늘입니다. 오늘 당신을 우리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라고 불러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금도 잔치날이 되자 이미 구두로 초대했던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잔치 자리로 데려고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기쁨과 축복의 축제인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적당히 이 잔치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갈까 말까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된 초청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초청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초청이 어떤 초청인데 그것을 그들은 등한히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좋았고 물질적인 축복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웃에게 교회에 나와 보십시오. 예수님 믿어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전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싫어합니다. 짜증도 냅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귀한 천국잔치 초대에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이 얼마나 귀중한 초청인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혼인잔치를 거절한 이유가 자기 밭에 가서 농사짓는 일 때문에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는 아무 때나 짓는 것이 아니지요. 때를 따라서 짓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래야지 열매가 잘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에 게을리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 수 없던,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 그 농사 짓는 것보다 자기 직업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생업터전이 전부라고만 생각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위해서, 흥정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뭔가를 체결하기 위해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 만나고 대접하는 주일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됨을 알지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 만나러 다닙니다. 바쁘게 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계약과 흥정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중요한 것,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본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잘못 착각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력과 배경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우둔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세 번째 사람은요, 남아있는 자들로서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결혼식에 오라고, 혼인잔치 오라고 초대했는데 사람을 죽일 것까지야 없지 않습니까? 안 가면 되는 것을 죽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련된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집안에 결혼한 며느리들의 모진 핍박과 어려움과 사연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또 겪습니다.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교회 나갈 것을 권고하지만 오히려 핍박은 더 심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죽음을 처하게 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진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그러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이곳이 좋다고,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하자고, 이곳에서 참된 구원이 있다고, 참된 평안이 있다고, 참된 기쁨이 있다고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는요, 임금이나 신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임금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준비가 아니라 완벽한 준비, 철저한 준비, 제대로 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 임금은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결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초청에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모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금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가? 두 가지 태도를 취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한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능욕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후 70년 이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천국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했던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돈 버는 일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더 혈안이 되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천국을 초청한 사람들의 거절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취한 또 하나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 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원이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여겨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힘 있는 자에게도, 힘 없는 자에게도, 배운 자에게도, 못 배운 자에게도, 형편이 부족한, 열악한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독차지하겠다고 자만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문둥병자나 창녀나 세리나 구원이 전혀 임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방인들, 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속삭입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너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 너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너 이 땅에서 사느니 오히려 생명 끊는 게 낫다. 자살하는 게 낫다. 너 같은 사람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다. 라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현혹시킵니다. 오히려 낭만케 합니다. 절망케 합니다. 넘어뜨리려면 어떻게든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과거가, 네 지난 날이, 너의 문제가 어떠했을지라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지라도,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구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천국 혼인잔치에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창녀나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무너진 자나 모두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는가?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뭔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선한 자들과 똑같이 구원이 베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회개해서 착하게 된 이후에 잔치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단지 그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응한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옆에 있던 그 두 강도,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했던 오직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자신의 죄인임을 알리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소서라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죄가 사라지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에게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 과거를 묻지 않겠다.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른 삶을, 주님 만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 죄인,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구원은 다 완성된 것인가? 이제 다 끝났는가? 그것으로 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당시에 결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주인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보혈의 옷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마련한 이 옷을 보고 저는 그거 입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한, 내가 마련한,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 부린다면, 불순종한다면 그는 주인이 와서 당장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우리는 결코 초청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옷을 만들라, 네가 옷 만드는 기술을 익혀서 옷을 만들 직접 입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우리는 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 문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그렇지 못할 자인지.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구원을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받겠나이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어떤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깨어지는 것, 더러움이 사라지는 것, 사단의 세력이 멀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과 지식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죄가 사라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억눌림과 양심의 가책과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거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으나 구원을 받은 자는 적은 거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하늘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그 초청에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그 초청에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이 바쁘다고, 내 할 일이 많다고 그 초청을 거부하는 거절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그 초청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고 그 초청에 내가 기꺼이 순응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의 마음으로 인해, 나의 일의 마음으로 인해, 나의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주신 과거의 어리석음과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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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곳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받은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심지어 악한 자라도 전국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가 핑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증인되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온 세상 끝까지
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렇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구원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거룩한 민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하늘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